안동에서 전해드립니다. 영양군과 봉화군이 경북 지역의 새 양수발전소 건설지로 선정됐습니다. 3조 원 이상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지용 기자입니다. 예천과 청송을 비롯해 전국 7곳에 운영 중인 양수발전소. 하부댐에서 상부댐으로 물을 끌어올린 뒤 낙차를 활용해 필요할 때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신규 양수발전 사업자로 자치단체 6곳을 선정한 가운데 영양군과 봉화군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영양군은 2035년 준공을 목표로 한국수력원자력과 양수발전 사업을 추진합니다. 영양군 1월면 일대에 들어설 양수발전소는 원전 1기와 맞먹는 1000메가와트의 설비 용량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로 2조 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영양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1조 원 규모의 생산 유발과 8천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합니다. 국민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더 큰 의의가 있고요. 우리 국민 영양군 미래를 위해서 또 희망을 하나 가지게 되었다는 말. 지난 2019년부터 양수발전소 유치에 재도전한 봉화군도 소천면 두흠리와 남해육리 일대에 한전 자회사인 한국중부발전과 양수발전소를 건설합니다. 오는 2038년까지 사업비 1조 5천억 원을 들여 500메가와트 전력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즉 간접적 경제 효과로 우리 봉화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영양과 봉화발전소가 완공되면 전국 양수발전 전력량의 30%를 경북에서 생산하게 됩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물론 각종 경제 효과로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김지웅입니다. 안동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경북에서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K-전통문화도시를 내세운 안동시는 낙동강 문화벨트와 유교문화권 등 경북권 문화균형발전을 위한 역량과 여건이 우수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안동시는 올 한 해 예비사업을 추진한 뒤 최종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2025년부터 3년간 최대 200억 원의 국도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의성군이 2024년 새해를 맞아 개정된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를 시행합니다. 의성군의 인구 늘리기 지원은 전입자와 군복무자, 신혼부부, 국적취득자 등을 대상으로 8개의 지원 시책이 시행되고 전입자와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 자격과 내용이 대폭 보완됐습니다. 또 특수시책으로 군복무를 위해 의성군으로 전입한 현역병을 대상으로 복무 기간 동안 월 5만 원의 군 적금 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